저는 이제 전문 영역이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반도체 정량화 시키는 거. 그거를 제가 수년간 뭐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양산도 많이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자동차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전 회사는 이제 올라웍스라는 회사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얼굴 인식, 그 이미지 프로세싱, 이쪽을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해서, 그것도 뭐, 100만 대 이상 들어갔죠. 저희는 뭐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기든 차가 이제, 워낙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근데, 그렇다고 국산수 없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그런 생명 재선을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차가 주위의 사물이나 뭐 보행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렇게 주행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주행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저희가 파킹도 하고 있습니다. 주행하거나 이제 주차를 할 때, 즉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모두 이 주위의 사물이나 지형지물을 다 인식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자율주행 또는 이제 보조 에이다스를 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퍼셉션 소프트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 분야에 이제 가장 선두인 회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라는 업체입니다. 모비라이 업체가 업력이 오래됐고, 모비라이는 양산 트랙 레코드가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도 높고, 다만 이제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많은 종류의 반도체에 쓰일 수 있게, 탑재가 될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플렉서블하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당연히 정확도는 굉장히 좀 정확하고, 예. 세 번째 장점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경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좀 상당히 중저가형의 반도체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정확하고 그다음에 플렉서블하고 경량화돼 있다. 예, 그래서 코스트가 낮다. 그세 가지가 장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레이더, 라이다에 비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고,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정보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픽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색깔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다면 정보량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정보량 많은 대신 그 정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거리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레이더, 라이다는 거리가 직접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카메라에서는 정보는 다 뽑아내면서 직접적으로 뽑기 어려웠던 거리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뽑는 것이 저희가 카메라를 선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 이제 거의 화소죠. 화소의 어레이를, 행렬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뉴럴랩 네트워크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아웃풋이 보행자다, 차량의 유무, 그리고 이제 있다면은 이제 위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속도, 가속도까지도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약간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후 처리를 해줍니다. 딥러닝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모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요즘 나오는 이제 제너레티브 AI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또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기존 데이터를 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실제 데이터, 그 다음에 확장된 데이터 두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그 카메라 구성에 따라서 싱글 카메라, 전방에 싱글 카메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프론트 비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네 개의 카메라, 그 어안 렌즈를 가지고 하고 있는 서라운드 비전, 그리고 이제 7개에서 11개까지의 카메라를 할수 있는 멀티 비전,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방 카메라니까 주로 주행, 드라이빙 시나리오에서 쓰이고 있고, 상당히 고성능의 카메라를 딱 한 대 쓰는 거죠. 멀리까지 볼수 있고, 그래서 잘 아시면 뭐 이머전시 브레이킹이라든가 ACC, 크루즈 컨트롤 이런 데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카메라가 차 주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주차 시나리오에서
수입니다. 주차를 할 때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빈 주차 공간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멀티 카메라는 주행 주차 둘 다 씁니다. 서라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위를 다 볼 수 있어서 주로 이제 그 레벨 3 이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중국 차에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개 브랜드 정도? 지금 13개 브랜드의 OEM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예. 뭐 독일도 그렇지만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 자율주행 차만 더 돌아다니면은 지금 기술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차하고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문제라서 이제 차가 그런 좀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잘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통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의 포션이 보통 이제 뭐 51%가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51%가 100%로 되는 건 이제 순식간에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테슬라가 당연히 그런 쪽이 되고요. 예. 테슬라가 잘했고 나머지 다른 차들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명 브랜드 중에서 그렇게 내재화를 뭐 시도한 예는 많이 있죠. 현대차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예. 근데 실제 성공한 예는 중국하고 테슬라 빼고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저희는 그 회사들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개발을 해야죠. 그 한두 스텝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OEM한테 제공하고 근데 또 OEM은 또 그걸 가지고 내재화를 또 하면은 또 저희는 또 그거보다 더 한두 스텝 또 앞선 기술도 제공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적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흑자 전환할 때까지는 또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 저희한테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해주신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의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한 임직원들이 대부분 주주이기 때문에 자본 이익을 좀 얻고 또 그 다음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청구할 예정입니다. 매출은 한 70억 정도고요. 72억이고. 예. 저희가 아직은 본격적인 라이선스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좀 아직은 매출이 미미하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라이선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고속 그 매출 성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회사고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때문에 좀 기술 장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2D 딥러닝, 뭐 3D 딥러닝을 할 때 기술 특허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 US 특허 기준으로 167개를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나왔죠? 모빌아이가 제가 알기로 한 4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모빌아이보다 적지만 그래도 네. 이런 딥러닝 쪽에서는 특허가 훨씬 더 많고요, 모빌아이가. 네. 유수의 뭐 보쉬, 콘티넨탈, 뭐 마그나 이런 데가 전체 특허 개수는 많지만 예. 저희 딥러닝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은 저희 특허하고 개수가 비슷합니다. 전방 카메라의 약간의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증강현실용으로도 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저희가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자체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 증강현실을 위한 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거를 일본 OEM에 이제 공급이 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 아까 독일하고 중국을 하고 있지만 일본도 계속 지금 선행 프로젝트는 수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양산까지 가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요거는 이제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ADAS나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저희 일본 양산 프로젝트를 더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목표는 뭐 작년에 예를 들어 100만 대가 이제 탑재가 됐고 올해 이제 한 150만 대 이제 탑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2027년도에 한 370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한 4천만 대의 탑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선발주자보다 훨씬 압도적인 기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별점을 계속 벌려 나갈 것이고 기술력으로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